안녕하세요.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신재용 보조공학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와 강서구청이 협력하여 진행한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우리 함께 안전하게 걸어요를 수행한 후 해당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강서구와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진행하였으며, 강서구 전동보조기기 사용자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과 전동보조기기 사용법, 점검법 등을 교육하고 강서구민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여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론교육과 주행교육으로 나뉘어 교육사업을 맡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론교육으로는 도로교통법 소개, 전동보조기기 사고 사례 및 보험 안내, 전동보조기기 점검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 대다수의 이용자분들은 인도의 불편한 주행환경 때문에 도로로 주행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보조기기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도로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나 보도 블럭이 파손된 경우 적재물이 쌓여 있어 피치 못하게 도로로 주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도로 상태가 개선되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모두의 노력하에 차차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 사례와 관련 보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시면 도로로 주행 중인 전동 스쿠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운전 중인 차량 운전자와 운행 중인 본인 모두 위험 부담을 안고 주행하여야 하며 어두워지는 저녁에는 사고 위험이 더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동일체의 경우 높이가 앉은키 정도에 불과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체가 높은 버스나 화물차 등은 더욱더 사고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도로 주행 중이던 트럭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스쿠터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양한 사고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추돌뿐만 아니라 보행자 또는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여나 발생하는 사고들의 금전적, 신체적 피해 등을 경감시키고자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강서구 거주 및 등록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가입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거주하시는 지자체마다 관련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동보조기기 관리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동보조기기는 눈과 비를 피해 보관해 주셔야 하며, 사용 후 배터리의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 시간의 경우 약 8시간가량 소요되며, 깜빡하고 배터리를 충전하지 못한 채로 외출하셨을 때는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를 활용하여 위급 사항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이동보조기기 안전교육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추운 겨울 날씨에는 온도가 낮아지는 만큼 배터리의 성능이 약 30%에서 50% 정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완충 시 평소 30km를 주행하였다면 겨울철에는 약 15에서 21km를 주행하면 배터리가 모두 소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100% 가동되는 온도는 약 20에서 25도 정도라고 하며,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주행거리가 짧아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출 빈도가 줄어들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도 충전은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완전 방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기기 주행교육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행교육은 저희가 강서 방화근린공원에서 운전 연습장을 자체 제작하여 전동보조기기의 조작 숙련도 향상을 위해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행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에 앞서 주행시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속도를 가장 빠르게 놓고 주행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 권장되는 속도가 아니며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교육 시에는 두 칸에서 세칸 사이의 속도로 주행하며 다양한 코스별 연습을 통해 조작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처음으로는 굴곡 코스로 시작하였습니다. 좁은 회전 반경에서 굴곡진 코스를 주행하며, 평소 좁은 인도에서 주행할 때
또는 적재물을 피해 주행할 때 거리 감각을 키워 추돌 사고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코스를 좁게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사로 코스입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사진 주행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해당 코스를 설계하였습니다. 방지턱을 넘으실 때는 속도를 줄이고 방지턱을 넘어야 하며 빠른 속도로 주행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운행하셔야 합니다. 다음 진행될 코스는 T차 코스와 승강기 탑승 코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승강기 활용 시 보통 내릴 때 후진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때 구조물이나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가 잦아 해당 코스를 활용하여 후진 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훈련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코스를 마지막으로 주행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 수리부스를 통해 전동보조기기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하며 평소 궁금했던 보조기기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행 교육 코스는 실제 주행 환경과 비교하면 난이도가 낮을 수 있으나 불규칙적인 주행 환경에서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려면 기본적인 주행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청과 협력하여 진행한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우리 함께 안전하게 걸어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인식이 개선되었다는 답변이 약 85%가량 되었으며, 교육 전과 비교했을 때 주행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답변이 약 83%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고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보조기기센터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